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 다음 카페에 수강 후기를 남긴 거 몇 가지만 여기 이제 요약을 저희 온라인 팀에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른 뭐 수교들도 많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제가 풀면서 해설을 해주고 이론들도 알려드리는 거죠. 특히 열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제가 매번 적중하잖아요. 최근 경향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적중시키고 있다는 거를 많은 수강생들이 만족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교육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이론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야만 자 선생님들께서 이 최근 경향의 문제를 이론과 함께 공부를 해야 그리고 사례와 함께 공부해야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께서 노량진 어디를 다녀도 진짜 그 이론을 이렇게 신이론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분들 안 계셔. 근데 신이론이 시험에 대거 나와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열린 문제 어떡하지? 충분히 다 풀어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그리고 저는 친절하게 언니 같이. 저는 선생님들의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같이 저는 도움을 드려요. 모르는 분, 정말 하나도 공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도 언니처럼 제가 자상하게 옆에서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정말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은 또 그에 맞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짜 제가 알려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지문들이 그대로 나왔다. 익숙한 지문들이 그대로 나왔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적중률 높은, 자, 그러면서도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틀릴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모아서 총정리하는 반, 코어 3반입니다. 자, 이 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혹시 이지선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임용굿 골뱅이 네이버.com 이쪽으로 이제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도 드리고요. 유튜브,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여기서 이지선의 유아임용 플러스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제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올린 수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수험 정보라든지 공부의 방향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서감기장 개인과외 3반 이론과 문풀 전체 총정리 난이도상 문제를 총정리하는 그런 반입니다. 저는 출제위원급 심사위원급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입니다. 현재 수험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인력풀 유아임용 출제위원 출제인력풀 교수인 이지선 교수가 선생님들과 함께한다면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문제를 철저하게 짧은 시간 만에 쉽게 다 풀고 문제 그대로 암기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반은요. 코어 수서감기장 개인과외 3반입니다. 이 반에서 선생님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정예로 1대1 맞춤으로 운영되는 반입니다. 오직 선생님만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